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임승환입니다. 3월 27일 금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 발표에 따르면 3월 27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는 총 9,332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0명이 증가하여 총 413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30.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06명, 부천시 60명, 용인시 46명 순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이 11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 8.6명, 군포 7.1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131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278명이 도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3월 27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4곳의 협력으로 총 14개 병원에 485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65.4%인 317병상입니다. 3월 19일 개소한 경기도 1호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3월 26일 기준 누적 26명이 입소하였고, 15명이 퇴원하여 현재 11명이 재소 중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병원에서 최소 관찰 기간을 마친 안정적인 확진자들이 입소하고 있고, 평균 재소 일수는 3일로 빠른 속도로 순환 중입니다. 오늘 중에는 10명이 입소 예정으로 총 21명이 재소 예정입니다. 시흥시 소재 미래키움 어린이집 확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해당 시설 어린이집 교사 1명이 확진된 후 원아 33명, 학부모 60명, 교사 14명 등총 107명을 전수검사하였고, 다행히 어린이집 관련 접촉자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와 접촉한 가족 및 지인 2명이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3명입니다. 접촉자들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다음은 군포 효사랑 요양원 확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원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효사랑 요양원의 확진자는 지난 수요일 브리핑 이후 입원자 2명이 추가되어 총 16명입니다. 원내 4층과 5층 20명에 대해 자체 코호트 격리를 실시 중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최근 도내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 115명 중 해외 유입과 관련한 사례는 32.2%인 37명입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발 확진자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발이 13명, 태국 1명, 이란 1명 등으로 미국발 입국자 확진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3월 22일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오늘 3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방문, 여행,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안내 및 무료 검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도민께서는 검역 및 방역 당국의 조치에 협조하여 주시고, 도내 50개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셔서 무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브리핑 시 안내드렸던 제1회 코로나19 경기 웨비나를 3월 26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징, 코로나19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의 진료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 및 감염병 전문가 등약 200여 명이 웨비나에 참석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경기 웨비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었습니다. 웹세미나인 웨비나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열릴 예정이며, 다음 주 목요일에는 코로나19의 진단검사, 경기도 확진자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한 소개, 경기도 확진자 역학적 특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의 대응 전략을 개발할 뿐 아니라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들과 경험과 지식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안감과 무기력증 등 코로나 우울 현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적 방역 관련 여론조사 결과 따르면 도민 중 59%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 초조, 답답함, 무기력 등의 우울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기분 전환을 돕고자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 취미, 영상 콘텐츠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오늘 4월 30일까지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경기도 유튜브 특집 코로나19 우울증 극복 캠페인 프로그램 영상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은 면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께서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하고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방역 대안책을 준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 전개에 따른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발빠른 보건방역으로 집단 발병을 막고 무너져가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경제방역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심리방역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앞으로도 촘촘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